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? 커서 뭐 되려고 그래? 이번 시험만 잘 보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. 혹시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쓰지는 않으시나요? 아이 키우다 보면 무심코 하게 되는 말들이죠.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들었을 때 너희들 기분이 어땠니?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래? 했더니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? 아동권리단체죠.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획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.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떻게 그림으로 그 상처를 표현했을까요? 예, 이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은 분이세요. 마음 돌봄 상담센터 진혜령 소장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. 아, 진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100가지. 네.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아이들한테 쏟아내는데. 그렇죠. 그 100가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? 일부는 이제 Save the Children에서 김주희 선생님의 책인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결정적인 한마디에서 일부 발췌를 한 거를 예. 감수했고요. 그다음에 이거 외의 말들은 이제 저희 센터 선생님들과 여러 자료랑 연구소에서 나온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종합해서 선정해서 감수한 것들입니다.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된 100가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상처 준 거지?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일단 몇 개만 더 소개해 주세요.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대표적인 것들. 예를 들면 이 바보야, 뭐, 너 때문에 못 살겠다,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, 뭐 이런 말들은 대체어가 없을 정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죠. 자, 잠깐만요. 다시. 절대로 해서는, 이거는 뭐 방법,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, 이 바보야. 너 같은 애는 뭐 내 자식도 아니야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겠죠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들은 부모님들도 보시면서 아, 이거는 상처가 되겠다는 것이 수긍이 될 수 있는 말들일 텐데, 그런 거 외에 뭐 셋 때까지 해라던가 울지 좀 마,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서 부모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들로 보이실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, 선생님. 아니, 우는 애한테 울지 좀 마가 안 돼요? 우는 것은요,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한 수용을 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울지 마라고 하면은 아이는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감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. 아, 그러니까 얘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그저 울지 마라고 하면 아,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해, 이렇게 된다고요? 그렇죠. 네, 야 울지 좀 마, 창피해, 뭐 이러면은 일단 아이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죠. 그것도 피해야 되는 말이군요. 그 앞에 소개해 주셨던 게 뭐죠? 뭐 셋셀 때까지 셋셀 테니까 셋셀 때까지 숟가락 들자. 하나, 둘, 셋. 이거 왜 안 돼요? 이것은 이제 관계가 건강할 때와 아닐 때 받아들인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신뢰가 좀 부족해,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경우에는 상처가 된다. 그럴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 이 100가지 말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아,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, 이거는 하나 뭐 이런 거에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해 주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부모가 던진 의미 없는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칙이란 게 존재하는 거군요. 네네. 일단은 이 100가지 말의 선정은 부모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요,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을 제안해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, 그래서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즐거움을 부모님, 자녀분 모두에게 선물하기 위한 거 있습니다. 그러면 부부들끼리 많이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아빠 닮아서 그래, 쟤 뭐 엄마 닮아서 그래, 아이고 당신 닮았네,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말이라면서요?
그러니까 보통 안 좋을 때 쓰시더라고요. 꼭 나쁜 거는 상대 닮았다고. 사실은 상대를 비싸기 위한 거일 수 있는데 맞아. 거기에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죠. 아, 이것도 조심해야,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그러고 네네네. 보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. 이 말도 안 돼. 애들 공부하도 안 하면 예, 공부 좀 해. 이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. 좀 나 잘 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. 네네네. 네, 맞아요. 이것도 위험합니까? 뭐 쓰실 수는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선행되는 것들이 어떤 사전에 무엇인가 있고 예, 그래서 예. 엄마가 이런 하는 말들은 너한테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말들이야라고 말하면 괜찮겠죠.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예, 예. 그냥 해. 다 너 잘대로 가는 거야. 괜히 그러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.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문장 하나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예. 어떠한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예.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예. 포인트고요. 그러기 위해선 대체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아, 일단은 충분히 이해한다. 너를 네, 공감한다. 네. 그 이유를 네. 듣고 싶다.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네. 아, 뭐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의 말 이렇게 네. 가야 된.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다짜고짜 네. 화살이 날아가듯 가는 건 다 상처가 된다. 네. 예를 들면 만약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막 뛰고 싶어해요. 네, 네.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시는 거죠. 높은 곳에서 뛰고 싶은 거 보구나. 예. 아니면 높은 곳에서 뛰는 게 재밌나 보구나. 아, 공감. 예라고 읽어주시고. 근데 잘못 뛰면 다칠 수 있어서 엄마가 너무 걱정돼. 라고 제안과 위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. 어후. 그리고 안전하면서 아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. 예를 들면 텀블링에서 뛰어볼까? 아니면 너가 뛸 때 이 밑에 푹신한 것을 깔아놓고 한번 뛰어보자. 라고 하면서 대안의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할 수 있겠죠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아이는 배우는 거죠. 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잘 키우려면 네. 부모님들부터 마음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게 부모님이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받지 못했을 수 있고. 우리도 잘할 때 네. 엄마가 나한테 하지 마 뭐 혹은 너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그럼요. 거야. 뭐 이거 다 배웠던 대로 하고 네네,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고. 부모의 양육의 방법들은 사실은 학습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은 뭐예요?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바꿀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단한 거죠.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아이에게 새롭게 배워서 해낸다는 건 부모님 스스로가 자책하지 마시고 아, 난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. 나 정말 대단한 부모인데 라고 스스로 뿌듯해하시면서 용기 내서 해보시는 것이 훌륭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좋은 강의를 들은 느낌이에요. 선생님 아유,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네.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들 중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러고 마칠게요. 여러분 네네.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말들 외에도 예를 들어서 네. 너 안 씻으니까 아프지 이런 거 내 말이 맞으니까 좀 들어 이런 거 네가 양보해라. 네. 네가 양보해. 무조건 네가 양보해. 네.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네요. 뭘 무조건 양보하라고 그래. 이것도 안 되는 거. 그렇죠. 갖고 싶은데. 그죠? 갖고 싶은데. 본능인데. 네. 그렇죠. 넌 우리 집 기둥이다. 이것도 안 되는 부담돼. 거.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. 이런 말도 여러분 안 된답니다.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원칙에 입각해서 말하기 네.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. 이거 네, 네. 저부터 오늘 해볼게요. 아,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100가지 지금 Save the Children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. 그 자문을 맡은 분, 마음돌봄상담센터 진혜령 소장이었습니다.